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. 오 시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날이 덥네요. 생각외로 날이 덥고 땀을 좀 삐질삐질 흘렸더니 약간 좀 기진맥진한 그런 느낌입니다. 좀 여러분들 그 몸보신 좀 하셔야 할 거야. 요런 것 같은데 뭐 삼계탕을 드시든지 아니면 장어를 좀 드시든지 해서 든든하게 몸을 유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은 잘 드셔야지 좀 에너지가 좀 나오지 않겠나요? 워낙 뭐 빈약하게 먹으면은 이거 막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드는데 뼈나 근육이 생성이 안 돼. 응?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. 보니까. 지금 보니까 우리 연금,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. 국민연금. 국민연금도 결국은 운영 수익률이 요즘 뭐 나름대로 형편없는 것 같아. 국민연금이라고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.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. 응? 뭐 개미들도 수익률이 안 좋지만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오늘 연기금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샀더라고요. 보니까 샀는데 어제는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. 100만 주 이상을 막 매도치다 보니까 참 힘들었죠. 근데 오늘은 보니까 조금 샀어요. 일단 뭐좀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. 작년에는 와 주구장창 팔더라고.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팔아가지고 얼마나 짜증났는지. 아유 이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 연금인지 어디 저기 뭐 북한 연금인지 할수 없을 정도로 계속 파는 거야. 아니 삼성전자 같이 좋은 기업을 팔면 도대체 뭘 사자는 건지 모르겠어. 뭐 미국 주식 산다고 해가지고 뭐돈 버나.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. 응? 그리고 우수한 우량 기업들을 좀 사줘야지. 좀 떨어질 때좀 받쳐주고, 가격도 좀, 주가 좀 띄워주고,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민연금 아닌가? 근데 뭐 오히려 삼성전자를 뭐 팔고 있더라.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하여튼 좀 아쉬웠어요.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욕을 많이 먹었는데, 지금 보니까 또 올해도 힘들 거예요. 내가 볼 때는. 대체 투자? 대체 투자를 제외한 모든 자산군이 현재 마이너스라네요. 마이너스. 전체 국민연금 기금이 규모가 현재 얼마냐면 928조 7,380억이라 합니다. 928조. 많죠? 금액은 작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의 그 3월 말 기준 그 운영 수익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. 마이너스 기록했고, 대체 투자 그 자산을 제외하고는 국내 해외 주식, 국내 해외 채권 모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다. 아이고야. 국내, 국외, 주식, 채권. 하여튼 뭐, 작살나고 있다. 그런 거야? 안 좋다. 27일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니까, 그, 현재 보니까 3월 말 기준이죠.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2.66%를 기록했다. 그렇게 보고 있고, 자산군별로 보니까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5.38%, 해외 주식 마이너스 2.98%, 국내 채권 마이너스 2.87%, 해외 채권 마이너스 3%, 그리고 대체 투자는 한2.36% 플러스고요. 하여튼 뭐 마이너스가 좀 있네요. 보니까 국내나 그 해외 주식은 미국의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어요. 지금 현재. 우려를 해서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현재 확대되고 있잖아요. 막 널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. 수익률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. 응? 우리 개인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.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이제 연초 대비 7.39%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주식시장 그 주식시장도 연초 대비했을 때3.94%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한 2.13% 정도 올랐고, 채권 자산은 각국의 그 통화정책 경계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가파른 금리 상승세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.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지금 한국은행도 난리죠. 벌써 두달 연속 계속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려가지고. 이러다가 지금 서민들 대출 받으신 분들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. 연말 되면은 한 2.5%까지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려워요. 이렇게 또 금리 올리니까 상당히 무서워집니다. 하여튼
하여튼 이 때문에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를 합니다. 그 수익률도 하락하고, 국고채 3년 물이 86.7BP야. 86.7BP고, 미국채 10년물은 83.9BP, 83.9BP나 인전 상승을 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많이 상승했죠. 보니까 많이 상승했어. 대체 투자 그 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그 이자와 뭐 배당 수익,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그 환산 이익이야.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뭐 이자랑 배당밖에 없어.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뭐좀 오른 거지 뭐. 대체 투자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중의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는 뭐 수치다.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. 보니까. 하여튼 3월 말 기준 했을 때 국내 주식 자산은 157조 3,340억. 국내 주식은 157조 340억이고 전체의 16.9%를 가지고 있어요. 국내 주식.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. 250조 1,530억. 그래가지고 26.9% 갖고 있어요. 국내 채권 많이 갖고 있더라고. 325조 5,270억. 35.1%를 가지고 있다.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. 지금 보니까 35.1% 국내 채권. 해외 채권은 얼마냐? 해외 채권도 64조 350억에서 한 6.9% 정도 가지고 있고요. 6.9%. 대체 투자는 127조 이제 1,240억인데 13.7% 가지고 있고요.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. 그 국민연금의 그 기금의 전체 규모는 928조, 928조 7,380억을 가지고 있더라. 하여튼 국민연금도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. 뭐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상황이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. 내가 뭐 국민연금을 뭐 내려깎으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 개미들도 수익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개미들은 오죽하겠어요. 그래서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자책하지 마시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. 또 때가 되면은 뭐 좋은 날이 오게 돼 있는데 역시 제가 볼땐 투자는 뭐 장기 투자 근성이 있어야 돼. 근성. 여러분들 근성이 없으면은 힘들어요. 존버 정신, 근성. 이건 누가 뭐 주는 게 아니야. 본인 스스로 길러야 돼. 그렇지 않으면은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.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오르긴 올랐지만은 또이또 오르다가 또 빼요. 또 나중에 또 오만전자 갈 거라고. 또 오만전자 가면 그때 가서 또 주워 담고 오래매하고. 그래, 결국은 참 지겨운 흐름이 한 1년 정도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쳐서 나갑니다. 근데 그 기간을 잘 버티고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모으는 거죠. 저렴할 때 꾸준하게 모아야겠지. 그래 가만히 있으면 또 변화가 없잖아. 꾸준하게 모아서 이제 수량 채우고 배당 받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오를 거다. 그렇게 합니다. 제가 뭐 막연한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뭐 희망 고문, 뭐 당연히 희망 고문 막 시키지 하지만은. 그래도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하는 거예요. 장기 투자 하는 분 한해서 단기 투자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. 그래서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세요. 별 도움 안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여튼 연금도 이렇게 요즘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꼭 갖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